예, 여기 보시면은 시골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이게 뭐냐면 자리공입니다. 자리공. 이게 상당히 신경마비 독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독초입니다. 독초. 절대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파리. 독초들이 보면은 이렇게 잎이 깨끗합니다. 벌레 먹은 자국이 없어요. 왜냐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도 아예 뭐이 근처는 얼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자리공을 도라지인 줄 알고 저희 친구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뿌리를 캐먹었는데 캐먹고 나서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겨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야산이나 텃밭, 언덕 같은데 이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독초는 절대 나물로 하시거나 그다음에 뿌리를 캐서 더덕인 줄 알고 드시는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경마비 독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게 되면은 혀가 마비되고 구토가 나오고 심하면은 심장이 마비돼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독초를 캐가지고 소가 먹는지 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오늘 캐서 저희 그 동네 한우 키우는 농장에 가서 소한테 한번 줘서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리공을 다 캐왔습니다. 뿌리하고 잎 꺾었는데 잎도 이렇게 잘 꺾어집니다. 뚝뚝 부러집니다. 이게 뿌리인데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허리 통증 있는데 이걸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신경을 마비시켜서 안 아프게 못 느끼게 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라지 뿌리처럼 이렇게 툭툭 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약초다 이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더덕인 줄 알고 또 아니면 도라지인 줄 알고 캐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사망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뿌리는 엄청나게 독성이 강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잘라서 알코올에 담궈서 천연 살충제로 진딧물 같은데 치면은 벌레가 다 죽습니다. 예, 요 잎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예, 벌레 먹은 데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잎하고 자리공 뿌리, 그 다음에 여기 배추도, 배추가 아니고 무네요. 무도 하나 캐왔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소한테 줘보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여기 풀을 가지고 오니까 소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오유. 예,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우 목장인데, 예, 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풀을 보자마자. 네, 일단 우엉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바로 먹어버리네요. 오. 그다음에, 예, 이거는 무입니다, 무. 예,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건 자리공 뿌리인데, 이니 먹고. 야, 이거 먹으면 죽으면 막 너가 속값 1,000만 원 물어내야 돼. 예, 한번 맛을 보더니 안 옵니다. 자. 예, 신기하네요. 이 자리공 뿌리를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맛보더만 냄새 맡습니다. 냄새 맡아봐. 예, 안 먹어요. 냄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독 냄새를 소들이 압니다. 그래서 얘도 냄새만 맡고 안 먹네요. 예, 먹으면 큰일 나죠. 이소한 마리 1,000만 원이니까.
이거 한 1억 되겠네요. 한 10마리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물어주면 제 다음 밤 망합니다. 예, 안 먹죠. 예, 안 먹습니다. 자, 닭들이 왔네요. 닭들. 자, 이리 와. 이거 먹어. 응. 자, 자리 공간 먹고. 자, 너희들 한번 먹어봐. 자, 먹어봐. 네, 사람을 겁이 나가지고 잘안 오네요. 자, 다시 소들에게, 예, 어유 난립니다. 예, 오, 환장하죠? 오, 난리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유. 예, 자리공. 먹으려고 하네요, 이벌. 오, 야, 안 된다. 예, 얘는 안 먹습니다. 똑똑한 소입니다. 안 먹죠? 얘도 안 먹네. 먹어봐. 먹어봐. 얘들 이제 냄새를 알았습니다. 독약. 이 멍청한 놈은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아, 예. 제가 보니까 똑똑한 놈은 안 먹고, 멍청한 소들은 먹어요. 이게 독이 있는데도. 그래서, 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요, 오, 자리공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소가 그냥 드러눕습니다. 근데 요새 이 멍청한 소들은, 이렇게 자연 방목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갇혀서 사료만 먹다 보니까, 자리공 독초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한 놈들은 얘처럼 냄새 맡아보고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먹는 소, 안 먹는 소 이렇게 나뉘네요. 아마 한 반은 먹고 반은 안 먹네요. 얘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닭들이 희한하게 지금 야, 이리 와. 자리공 잎을 좀 뜯어 먹었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으면 큰일 나. 조금 조금 먹으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닭도 예, 자리공 뿌리는 손도 안 되네요. 자, 소들아, 요거 하나만 먹어라. 야, 자리공 먹으면 안 돼. 예, 이상 오늘 실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독초인 자리공을 똑똑한 소는 안 먹고, 멍청한 소는 먹습니다. 먹으면 죽는데 말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 뭐, 안녕, 뭐, 빠이빠이.